아, 끓여서 드시게. 저 항상 비조리로 비조리요? 먹어요. 비조리요? 오유, 오유. 아유, 맛있겠네. 요즘에 잘 끝났네요. 냄새가 좋은데? 아, 최고다, 최고. 아유, 그럼. 좋으라겠다. 게까지 넣어가지고. 먼저 떡. 잘 먹겠습니다. 아. 저 진짜 시원하더라. 아, 좋다. 아, 좋다. 아, 와우. 야, 국물 좋다. 뭘 좀 먹으니까 와우. 조용하네. 와우. 그래. 끓여 먹는데 이유가 있었네. 오, 야, 와. 아. 아유, 아유, 아. 맛있게 잘 드시네. 아유. 와, 저 땀 술 나오는 거 봐. 어, 쟤랑 나랑 땀 진짜 많이 흘려요, 먹을 때. 해장 제대로다. 땀이 계속 나네. 와, 알코올 나가는 거지. 아, 라면 사리가. 와, 다 된 거 같은데? 아, 맛있겠다. 아, 아, 왜 저래? 아, 괴로워. 아, 술 올라와가지고. 아, 괴로워. 아니. 아, 먹으니까 이게 술이 올라와. 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아 잘 못 참겠다, 진짜. 열 올랐어, 지금. 와. 아, 진짜 괴로운 거 보다. 먹고 바로 추워? 와, 대단하다, 민호 씨, 진짜. 야, 진짜 군대인 줄 아는 거 아니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술 마신 다음 날인데? 대박.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나. 야, 여기로 오네, 여기로 와. 저희 추억이 있는 순대국밥집이어가지고 여기는 오, 진짜. 야 여기로 왔네. 배고파. 뭐 먹어? 그럼 정식 하나 국밥 하나 이렇게 먹을까? 아 나 저거 먹고 오징어 순대 먹고 싶은데. 오징어 순대? 돈 없어서 못 먹었으니까 오징어 순대 같은 거 먹어보자. 그래 내가 사줄게. 그래 뭐 찍고 왔었는데 우리 뭐 찍고 여기 왔지? 회식하고 막차를 열로 자주 왔지. 무조건 회식하고 여기지. 뭐가 늦게 끝난다? 순댓국. 무조건 순댓국. 촬영이 늦게 끝났다? 순댓국이야. 예, 얼큰한. 해장할 때 순댓국. 아. 막차 회식 순댓국. 아, 막차 회식이지. 아, 진짜 최고야. 뜨끈한 국물 들어가면 끝나. 막 전골 이런 거는 싸치고 그냥 저거 딱 팔팔팔팔 끓여 나오는 저거. 아. 와. 아, 맛있겠다. 아우 지금 바로 먹고 싶다. 감사합니다. 야 언니 어떻게 여기를 올 생각을 했냐 너? 너무 먹고 싶었어. 여기는 새우젓이.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순댓국으로 와야 되나? 끝나고 사람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결론은 둘 다 먹는 거. 둘 다 먹어야겠네 어쩔 수 없이. 아 너무 좋아. 야. 아 이거 하나 먹어보자. 아 너무 오랜만이다 이거. 아 어떡해 순댓국 먹어야 되나? 왜 언제 먹어도 맛있지? 아, 야 근데 여긴 진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오드란 거 꽉 차 있지? 와 맛있어. 여전하다. 아 무조건 청양고추 많이 넣어야 된다. 청양 청양. 아 난 이게 아 여자스러. 역시 아, 저 감칠맛 나는 국물이 아, 저 표정 저거 아, 나 허벅지에 소름 끼쳤어. 아, 아유, 박수 나. 음식 때문에 허벅지에 닭다리도 수가 있어요. 예, 있어요. 건강검진 받아봐. 허벅지 경련위원이 어떻게 허벅지에 지금 어때? 아, 너무 맛있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담아야 된다니까. 무슨 좀 담아줘야 아유. 돼요. 아유. 한 잔을 이걸 곁들여 말어. 어? 무슨 어? 잔? 아. 진짜? 베리? 콜? 난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닌가 봐. 너 아까 아침에 네가 그랬잖아. 대장 소리 지범아 너 그렇게 했구나. 야 진짜 또 이렇게 술 먹으면서 인간이 안 돼. 하 맨날 하는 얘기야. 사람이길 포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이버.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이고. 아유. 미치겠다. 아. 야. 야, 지금 실크야? 아. 야, 무슨. 야, 실크는 실크로는. 유리알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아, 이거 진짜 공감된다. 이거 하나 먹어볼까? 오케이. 어우. 맞아. 와. 야. 오랜만에 오니까 맛있네. 어. 우리가 너무 그게 있어서 그래. 그 어릴 때의 기억이 나서. 응. 그냥 뇌리에 박혀 있어. 맛있는 음식으로. 맞아. 그때 그랬는데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나. 그런 음식들이 있어. 그때 그랬는데 많지 새벽에. 아니 아... 나는 근데 영상 보니까 되게 친구 만나고 싶어졌어. 술 먹고 싶어진 거 아니에요? 민호도 태어나서 저 같은 사람 처음 봤을 거고 저도 태어나서 민호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둘 다 엄청 다른 의미로 보면 자기 기준이 굉장히 센 사람들인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인정한 날이 온 거 같아요. 한 20대 중반부터 그때부터는 진짜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스러운 느낌? 반대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진짜 고마운 그런 친구입니다. 사회 나와서 이렇게 친한 친구 만나기 쉽지 않은 거 진짜.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 사이는 뭐 컨디션 굉장히 좋았어서 사실은 너무 만족하고 재밌었고 저희는 이게 지금 최상의 상태예요. 진짜. 아주 좋아요, 둘이. 그럼. 그래도 너 옛날에 나 생각해봐. 나 혼자 살고 나서 성격 많이 죽었어. 나는 옛날에 나 만나잖아. 난 절대 친구 안 해. 알았어, 그거를? 이제 알겠어. 진짜? 내가 나이가 든 거야. 야, 너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진짜. 야. 김엄아, 너 인생 잘 살았다? 여유가 그랬으면 있어서. 지도 고해성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기는 멀쩡한 척해? 다 알고 있는 거야.